안녕하세요. 내 아지는 닥터훈의 닥터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제 지난번 홍채 인식에 이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망막, 레티나 스캔이라고 망막 혈관을 인식함으로써 신원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고요. 이게 눈이라 그러면 검은자에 해당되는 각막이 있고 여기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가 있어서 빛의 정보가 들어오면 각막과 이 수정체를 통과한 후에 이 망막이라는 상에 맺히면서 이 시신경을 통해 머리로 전달되게 됩니다. 빨갛고 파란색 보이시죠? 그래서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인데 뭐 실제로 색깔이 이렇진 않고요. 뒤에 망막 혈관의 패턴을 인식해서 그 사람 고유의 그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막 스캔은 1935년에 이제 미국의 닥터 스테인과 닥터 사이먼, 닥터 골드만과 그다음에 이제 1978년에 특허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 1981년에 상업화 혹은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망막 혈관을 스캔하는 방법은 이 안과에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검사예요. 오늘도 사실 환자분 30분은 망막 스캔을 했는데 고혈압이 아주 심하다거나 당뇨가 아주 심하다고 하면 그런 질환이 망막으로 침범을 하고 그게 대부분 이제 망막 혈관에 질환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과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친숙한 기법인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사실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특히 SF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망막 스캔이 한 수십 편 정도 되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이 영화는 2000년도에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2고 1의 엄청난 흥행 성적을 이제 기반으로 2가 제작됐는데 오우산 감독이라고 이제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좀 많으신 남자분들은 누구나 아는 감독이고 뭐 첩혈상이나 홍콩의 그 누아르 영화를 감독했던 분인데 이렇게 힘들게 정상으로 올라가요. 시작하자마자 영화가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데 안경을 꺼냅니다. 안경을 쓰면 레티날 스캔이라고 나옵니다. 이걸로써 이게 이 안경을 쓴 사람이 에단 호크인지 아니면 딴 사람인지를 알아낸 거고요. 정보를 듣고 이제 탐 크루즈가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병원에 방문하신 분의 망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신경이고요. 이게 망막 혈관입니다. 이 혈관의 패턴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경우의 수로 따지면 뭐 수십억 개 될 것 같은데 큰 혈관이고 동맥, 정맥이 있고 아주 모세혈관까지 굴곡이나 이런 앵글이나 그런 모든 패턴을 합치면 굉장히 이건 유니크한 그 방법이고요. 이게 다른 환자분인데 다 다릅니다. 혈관이 다 달라요. 이분 언뜻 보시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줄기로 나오다가 두 줄기로 갈라지잖아요. 이분은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세 줄기로 나오고 우리 지문이나 이런 손금처럼 굉장히 이제 미세한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혈관을 기계가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스캔을 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망막 인식이 홍채 인식보다 더 좋은 장점이 뭐냐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훨씬 더 유니크합니다. 훨씬 더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훨씬 더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보안성이 높겠죠. 근접 촬영에서 홍채를 파악한 다음에 뭐 보안이 뚫렸다는 얘기가 있듯이 하지만 접촉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망막 혈관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눈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 측면에서 이제 홍채 인식보다 훨씬 뛰어날 것 같고 이게 동공인데 이게 홍채잖아요. 동공이 커지면 홍채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패턴이 더 망가집니다. 망막 레티나 스캔 같은 경우는 동공이 커지면 오히려 좋죠. 빛이 잘 투과가 잘 돼서 여기 망막의 혈관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공이 확장되어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신분 인식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홍채 인식보다 스캔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시간이 훨씬 더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 따지면 피검자 입장에서 굉장히 침습적입니다. 왜냐면 홍채는 이제 빛이 겉에만 살짝 지나가는데 막막 깊숙이 빛을 이제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으로 그 피검자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눈이 부실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좋은 기계로 하면 막막에 무리가 당연히 안 가겠죠. 저희 안과에 있는 기계처럼 굉장히 좋은 기계로 기계가 좀 비쌉니다. 저희 병원의 망막 스캔 장비도 이제 제일 비싸거든요. 자랑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백내장이 있으면 판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모형으로 설명드리면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수정체랑 막대고 수정체라고 하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이게 혼탁해져요. 그래서
노랗게 변하고 심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피질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데 백내장이 있으니까 이제 빛이 투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투과가 되더라도 이 산란돼서 정확하게 여기 있는 망막 혈관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망막 인식이 좀 힘들 수 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 잘 재밌게 보셨어요? 홍채 인식에 이어서 망막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나라는 사실 홍채 인식은 상용화 됐죠. 핸드폰에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망막 인식, 레티나 스캔은 상용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이제 망막 인식 테크닉들이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유익하시고 재밌으셨다면 좋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 아이디는 닥터훈의 김중훈이었습니다.